떨려요. 너무 떨려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오랜만이다. 어디로 가지 않대? 형들이 상황 버리고. 아야. 여. 아니 저희 엄마. 지금 이곳은 레드카페 강의전 현장입니다. That's right. Are you guys ready? Are you guys ready? Are you guys ready? Yeah. 이렇게 하겠습니다. Right here. 이동 번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같이 있어요. 네. 들어가는 손. 가서 한번 이동하실게요. 양현씨 지금 첫 타로 너무 긴장해서 말이 안 나와. 너무 떨려가지고. 왜냐면 오늘은 첫 타로의 첫 팬들이 있는 무대잖아. 거의 맞아요. 지금 이렇게 와. 봤어? NCT 와 맞네. 어때? 아니야 근데 만약에 진짜 너무 텐션 높으면 버틸려. 나 그렇게 생각했지. 나도 그렇게. 그리고 어차피 난 결국은 그냥 그치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저도 솔직히 거의 1년 동안 팬들 앞에서 안 해봤어. 고마워요. 너도 떨려. 네 안녕하세요. 저 왜 이렇게 긴장되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때 등장할 때 모니터 뒤에 그때 제일 기다렸어. 근데 딱 열고 나서 괜찮았어. 이리언 다 끼지 말고 한쪽 그때 팬의 소리 좀 들으면서 진정 힘이 나. 너무 희망했다. 살짝 하겠습니다. 너무 떨려요. 네. 너무 아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저 따라해요. 예. Make a wish. 내일 인기가요도 있어서 이거 끝나자마자 숙소 가서 자고 바로 가야. 하이드. 2021 Mama NCT You. 양양 이번에 이코인콘대도 같이 하고 이번에 야야야 Nineties Love I'm happy and so happy Universe yeah. 우진 잔 우진이 형 잔 우진 세탁 엄청 떨렸대 아까 아 맞죠 빠이빠이 오파 진짜 너무 높아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잘했다 요 감사합니다 이제 상 받아가 이옷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결과가 나오는 게 시상식이니까 그건 정말 의미 있는 거고 팬분들이 없었으면 그런 상도 없고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콘서트도 뭐 다른 시상식도 남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 시즈니 고마워 시즈니 땡큐 시즈니 고마워요 우리 덕분이에요. 우리 Is this our camera? Yeah, ours. Oh my god. Yes. 고마워요. 네, 오늘 드디어 일단은 저희의 마마 무대는 모두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만날 생각에서 굉장히 긴장도 하면서 또 설레는 마음으로 마마 무대를 준비하고 또 무대에 섰던 것 같은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상황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무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일단 먼저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스 무대를 성공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오늘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너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월드와이드 팬초이스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시간상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팬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해주시고 해주셨기 때문에 상을 받은 거고, 드림의 상보다는 그 저희가 대신 저의 이름을 걸고 받는 상이지 시즌이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자신감 가지고 시즌이 여러분들은 저희의 자부심으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때 연말 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에도 파이팅. 안녕. 아이고 귀여워 애기들. 귀여워.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죄송하다. 형 기분에 집중해. 아이고 자연스럽게 드림인 척 모니터. 아까 이때 너가 좀 더 잘했다. 아까 잘했어. 나는 세상이도 너무 잘했어. 그럼 너무 잘해. 진짜 거의 메인트릭스. 왜 화장도 지웠어? 응. 세상에 진짜 여기 봐. 아니 너를 들으러 다시 봐야 돼? 들어봐. 색깔 너무 좋아. 귀여워. 샤워톤도 좋아. 열심히 해. 아이고. 아이고. 네, 지금 몰래 들어왔어요. 또... 아직 날 잡으러 안 오셨어. 지금 여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또 무대가 굉장했잖아요. 맞아요. 갈게요. 여러분 고마워요. 아, 아무튼 we were chosen to be your idol, the fans' choice. Thank you. Thank you for choosing us. Out of all the stars in the sky, you chose us to be your star. 노래 한번 보고 또 그랬나? 아 자켓도 입고 줄. 네. 지금 대기실 앞에서 제가. 셀카를 찍고 있는데 유 멤버들 유니버스 첫 공개도 했고 드림 멤버들까지 이어서 지금 저희 127 멤버들 마지막 무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번에 저희 127이 마마에서 준비한 무대는 스티커 뒤에 새로운 댄브가 추가된 무대인데 정말 몸을 불태우는 안무거든요. 동작들 하나하나 정말 연타 콤보로 이렇게 날리는 그런 안무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틸리치 마지막 무대까지 마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팅! 시즈니 고마워. 네, 이곳은 마마 대기실이고요. 팬분들이 투표로 주신 상을 또 받게 돼가지고 더 의미 있는 상이었던 것 같고 시즈니 너무 고맙고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내년에도 더 멋진 역사를 써내려가 봅시다. 파이팅! 논파이어 논파이어. 이제 마지막 에스크리스 무대가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지? 이번 년도 마마를 하는 것이 거의 약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나 이번에 콘서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맞네요. 아직 그냥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정말 설레야. 정말 설레? 나도 오늘 사람 들어왔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약간 다시 상기가 되는. 조금은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마무리 잘하고 또 콘서트도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마마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런 좋은 상도 타고 멋진 무대도 꾸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2021년도에는 저한테도 너무 뜻깊은 해였고 NCT127로서도 너무 행운이었던 그런 한 해가 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고 다가올 2022년도도 우리
쟈니 형 그쵸? 멤버들과 함께 파이팅 넘치는 한 해 파이팅 넘치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 그런 정보가 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2022년도에도 어김없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따뜻한 한 해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끝나가지고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안녕.